오늘은 소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뭐 0. 얼마 이런 거 말고, 약수가 일과 그 자신인 걸 소수라 그러는 소수? 근데 소수를, 만약에 우리가 소수를 발견하는 공식이 있다면, 아마 이것도 아마, 뭐냐, 무슨 상이야, 이거? 허준이 선생님이 받았던 상, 필즈상인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소수를 발견한 공식은 없는데, 야, 안타깝다. 소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규칙성도 알지 못해. 아주 신비한 수인데. 그런데 우리가 10가지의 소수를 발견하는 공식은 있다. 그치? 상당히 복잡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한번 알아보자. PX에는, 이거 소수를 발견, 10가지 안에서만 소수를 발견하는 공식인데, 공식 발견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식이라 하니까 한번 보자. 여기 X4승, 마이너스 6분의, 겁나 어렵네. 61X 3승, 플러스 2분의, 공식이 뭐 이러는데, 73, 2분의 73X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157, X 플러스 27이야. 이게 1, 2, 3, 4, 10까지 들어있는 것 안에서 소수를 발견할 수 있는 공식인데, 하나만 해보자. 일단은 X 1을 넣어보면 1, 야, 이거 1 넣어도 계산이 겁나 복잡하네. 이렇게 하면 1을 이렇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올 거야, 2. 그래서 뭐야, 이거? X1을 이렇게 되면 2를 넣게 되면 3이 나오고, 즉, 첫 번째 나오는 소수는 2라는 거야. 그두 번째 나오는 소수는 3이 되는데, 2를 넣게 되면 3이 나와. 그 다음에 3을 넣게 되면 5가 나와. 계산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로 하고, 4를 이렇게 되면 7이 나와. 여기까지. 네. 야, 이거 어렵지 않나? PX는 X4승 마이너스 6분의 61 X3승 플러스 2분의 73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57 X 플러스 27. 야, 이거 공식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지? 그렇지만 이런 공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라. 여기까지 하자.